완벽을 추구하던 성향은 서울대 재학 시절에도 빛을 발하는데요. 제 대학원 재학하고 있을 동안에 예. 네, 뭐 우여곡절 끝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은 했고요. 200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무려 1,007명 중 20등으로 말이죠.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네,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같은 해 가을 국내 제1의 회계법인에 입사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요. 명예와 수익이 보장된 안전한 길. 20대였기에 열정마저 넘쳤습니다. 주관이 되게 뚜렷했다고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은 약간 이제 그 선배들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의견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잔하면서 동료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높은 이제 고참 회계사들하고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뭐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언쟁을 벌였던 적도 있고 그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생산적인 그러한 또 언쟁이 아니었나. 소신 있고 패기 넘치던 20대 신입 회계사. 그에게 또 다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꽃길을 걷고 계셨어야 되는데 네. 어쩌다가 이 미디어 아트 대표님이 되시게 된 건지 그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네. 그 당시에 경역 특례 제도라고 해서 네. 산업 기능 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IT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2007년 4월에 이제 이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 처음 어떻게 보면 병역 특례로 어떻게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조인을 하게 됐고요. 회계사 생활 1년 뒤 병역을 위해 산업 기능 요원으로 들어간 회사. 제가 다녔던 회계법인은 사실 거의 그 군대식 문화의 끝판왕. 근데 트릭트는 모범생 DNA를 장착한 20대 회계사 앞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여서 회사 문화가 크게 차이가 났구나. 네. 이런 회사도 있구나. 되게 신기했었어요. 신기했었는데 오히려 좀 튀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우 대표님은 굉장히 이제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아무래도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스타일이 좀 많이 자유분방한데 그런 면에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튀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병역특례라고 하면 맡은 업무를 가지고 병역특례 기간을 잘 완수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성우 대표님의 경우는 계속 뭐 저희가 만든 거는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 약간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서 오히려 이제 만든 사람은 가끔씩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컨셉은 뭐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러고 도망 다니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지만은 하면서 재미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회사가 원래는 이제 웹사이트를 제작하던 회사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네. 나오면서 회사의 사업 범위를 좀 넓혀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써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근데 그런 시도들이 어렴풋이나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든 파격적인 시도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지켜보면서 회계사 이성호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회계법인 입사한 다음에 병역특례를 간 건데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 호기심? 일에 대한 호기심. 이쪽 뭐 미디어 아트 이쪽의 일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근처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저한테만 해주더라고요. 무슨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굉장히 신나게 저한테 설명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있구나. 아 뭔가 찾은 게 있구나 친구가. 굉장히 어린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같은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되게 강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2년 2개월의 복무 기간이 끝나고 2009년 6월에 네. 사실 다시 회계법인으로 돌아갔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조금 더 안정적인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긴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일을 대하고 일하는지를 유심히 봤고 일단 거기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제가 감동도 했었고 아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 회사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결국은 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런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뭐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일단 이해를 못했죠. 아니, 왜? 이런 생각을 다들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커리어 상으로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또 남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회계사로서의 안정된 미래를 덮어두고 그는 심장이 뛰는 일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 놀라운 파도의 시작을 만든 이성호 대표. 회계사였던 그가 어떻게 입사 7년 만에 대표가 된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다시 그때의 선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회사에 직원으로 어쨌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대표님까지 되게 됐는지 이 과정도 네.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빼놓을 네.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당시 2011년에 이제 오픈했었던 라이브파크라고 하는 네. 그 나름 세계 최초의 어떤 실내형 아트파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바로 이 라이브 파크 티켓이 네. 그때 보관하셨던 티켓이라고 네, 네. 들었는데 네. 이것이 지금 대표님께 당시에 어떤 변화를 줬던 거죠? 당시 대표이사님이자 창업주 중에 한 분이셨던 최은석 대표님이 네. 정말 야심차게 오픈을 했는데 네. 1세대 웹 디자이너이자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선구자로 불렸던 최은석 전 대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남다른 추진력으로 2011년 세계 최초의 4D 아트파크를 만들어냅니다. 최 대표님이 우리가 만든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네.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바로 보여주자. 네, 사업 네. 모델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시도를 일반 네. 디자인 회사에서 킨텍스의 한 3,500평 되는 공간을 네. 이런 미디어로 가득 차 있는 전시를 거의 세계 최초로 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업 자체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네. 프로젝트였고 성과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던 실수가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최은석 이꼴 디스트릭트라는 식의 어떤 시장에서의 인식들이 상징적인. 굉장히 네, 많았었는데 이 라이브파크 프로젝트가 네. 끝날 무렵쯤에 2012년, 이른 아침 걸려온 전화 한 통. 주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전화를 받았고
뭐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었죠. 네. 가까이 계시던 분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등진다는 거를 처음 경험해봤었고 했기 때문에 뭐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창업주였던 최은석 대표의 부고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사무실 한편엔 추모 공간이 있을 정도로 최은석이라는 이름은 회사 그 자체였습니다. 최은석 대표의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영진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시도를 사업적으로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디렉트 어떤 사업 방향을 이끌고 이렇게 어려운 회사 상황을 버텨줄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성우 대표였습니다. 당시 대표직 제안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고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많은 그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뭐 2012년 저희 회사가 이제 한창 어려워졌을 때 뭐 그 이후에도 뭐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서 뭐 벌써 임원이 된 친구도 있었고 뭐 연봉이 뭐 얼마더라 뭐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다더라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던 것 같아요. 속상했었고 근데 이게 또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길을 다시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뭐 근 10년 가까이 해왔던 선택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을 수락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그러면 회사를 운영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회계사였던 그가 우연히 만난 낯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원에서 대표가 되기까지 걸어온 7년의 시간. 그러나 대표직 수락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원일 때랑 대표일 때랑 너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가장 다르던가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일 때랑 이 월급을 주는 입장일 때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른데 그것도 회사에 돈이 많을 때는 월급을 주는 거가 사실 아무 고민이 없죠. 근데 회사에 돈이 없을 때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럼 직원분들 막 피하셨어요? 뭐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뭐 계단으로 혼자서 막 올라가는 적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표님의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네. 아우 저희 구충이라 가지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시밭길을 전속력으로 달렸던 그때 위기를 끝낼 단 한 번의 배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제가 2016년에 대표이사가 되긴 했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리셋된 상태였어요. 그럼 앞으로 디스트릭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 결정을 했던 새로운 사업이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 사업이었고요. 재정난 속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개관하기로 한 겁니다. 계속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B2B로 고객사들한테 멋진 것만 만들어주는데 아니 우리 것도 충분히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전에 그 라이브파크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시도를 안 해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성호 대표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저는 사실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제 회사에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좀 무모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그럼 우려와 우리 또 불안 속에서 시작했었던 새로운 사업, 이것을 확신으로 바꿔준 터닝포인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센타이어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중에 그 파도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웨이브. 사실 이 파도라는 작품이 이 모든 변화의 단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만들고 나서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들이 물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정말로,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는 소재, 그리고 특히 파도 이런 것들을 큰 스크린에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르떼 뮤지엄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코엑스 K-POP 스퀘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광판에다가 이 센에서 만들었던 파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번 선보이면 어떨까라고 코엑스의 웨이브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2020년 4월 서울 삼성역. 회사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시험대로 삼은 곳은 농구장 4배 크기, 국내 최대 규모의 전광판이었습니다. 원래는 기업들이 만든 광고만 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광고가 아닌 굉장히 매력적인 미디어 아트가 표출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고, 근데 그게 맞았던 거죠. 맞았던 거고. 실감나는 파도의 물결이 압도적인 크기의 전광판을 만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 작품을 저희가 2020년 5월에 저희 SNS 채널에 올렸는데, 그게 트위터 하시는 분이 퍼가면서 하루 만에 거의 뭐 한 800만 뷰 이상이 나오면서, 트위터 영상으로만요? 네, 그로부터 정말 뭐 CNN, BBC, 로이터 등등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매체들이 도심 속에 있는 이런 전광판을 이런 형태로 미디어 아트를 표현을 하는 시도 자체는 경이적이고 놀라운 발상이다라는 걸로 찬사들이 이어졌고. 파도의 성공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코엑스에 선보였던 웨이브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오랫동안 실패만 해봤지 성공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공의 보람이 생겼군요. 네, 웨이브를 선보이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불안해하던 아르떼 뮤지엄도 훨씬 더 제가 추진력을 갖고, 그거 봐, 파도 우리가 만들어서 선보이니까 다 좋아하지? 아르떼 뮤지엄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제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이 됐죠. 네. 이 웨이브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기대치 않았던 반응들이 오다 보니까 좀 약간 현실감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성공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큰 성공의 경험으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1년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전시관을 완성하죠.